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기독교계의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여야 중진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여야 중진 의원들이 법안 철회를 시사했습니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과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인 김기현 의원은 교계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론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상태대로는 절대로 입법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동성애를 허용한 형태의 법안은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하도록 저희 새누리당에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야 중진 의원들의 발언은 차별금지법안에 관한 기독교계의 문제제기를 온전히 수용한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법안 처리 과정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에 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과 학부모단체 등도 국회 정문 앞에서 차별금지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것은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과 사상, 종교에 관한 조항이 또 다른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기독교계는 특히 이단 사이비 종교나 동성애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설교를 할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에 대한 차별을 막는 데는 동의하지만 법안에 담겨있는 독소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